Because I think students should concentrate on academic courses. Academic course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students because good grades will help them get into good universities and eventually get great jobs. As students get older, a good academic record is the only thing that actually matters.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프로가 되는지까지 나중에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94%, 98%, 92% 다 맞았네요. 92%, 98% 확인되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는 12월 21일. 처음 영상을 찍고 시간이 꽤 흘렀죠.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간만에 시작하니까 아주 버벅대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은 뭘 소개시켜드릴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순서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관심? 그냥 문득문득 관심 갈 만한 거?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저와 상담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관심 가져 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소개가 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순서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목차는 아닌데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들 중에서 오늘은 스피킹 파트예요. 스피킹 파트. 자, 스피킹은 이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기본은 토플은 네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제 물론 포함되지 않는 문법과 단어라는 과목도 아닌 따로 공부해야 될 대상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는 건 네 가지입니다. 자, 그 네 과목이 있는데 그 네 과목들 중에서 스피킹 파트를 학생들이 제일 겁내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해외 생활을 해봤던 학생들이야 당연한 거예요.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해외 살던 학생들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기들이 사회에서 커나갈 때 먼저 글을 읽는 걸 깨치고 그리고 글을 쓰는 걸 먼저 깨치진 않아요. 그죠? 당연히 읽고 쓰는 거 대신에 듣고 말하는 거에 먼저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살다 온 학생들이 겁을 좀 덜 내요. 확실히. 이제 반면 국내에서 살던 학생들 아무래도 좀 노출이 적죠. 노출이 적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좀 힘이 든 것도 당연한 거고 이제 그 부분을 나눠봤을 때 그냥 막연하게 겁을 낼 게 아니라 아 그럼 도대체 내가 겁을 내야 될 대상은 누구고 겁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뭘 나는 준비를 해서 그걸 없애줄 수 있을까를 한번 살짝 생각해 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학원에서 또 뭘 준비를 했을까. 자, 오늘 일단 먼저 간단하게 보면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아셔야 좀 걱정 대상을 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내용 중에서 자, 학생들이 이제 처음 왔을 때 여기는 이제 그냥 이미 페이지입니다. 이미 페이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밑으로 잠깐 가서 볼게요. 자, 스피킹 시험을 먼저 본다고 하면 실제 시험상 시험장에서 이제 보는 그런 내용들과 똑같이 맞춰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you will be able to demonstrate your ability to speak about a variety of topics. 시험장에서 이제 쭉 불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차피 디렉션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시험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화면 구성, 시험 순서, 그리고 시험 채점 과정 모든 걸 다 만들어놨으니까 과정을 지금 잠깐 보고 계신 거예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볼 화면이에요. 자, 이런 화면이 뜨면 그 뒤에 Next and the talk. 자, 디렉션을 넘어갈게요. Prepare your response after the beep. 자, 지금 보면 대뜸 1번 문제입니다. 네 가지 문제 중에서 1번 문제를 지금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문제를 왜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께 더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독립형입니다. 15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고 45초 동안 답변을 하게 해요. 15초 지났죠 벌써? Please begin speaking after the beep. 이러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읽은 대로 자, 어떤 걸 더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난 무엇을 더 좋아하고 왜 좋아한다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디 가서 뭘 공부해와라도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라서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당연히 원어민이 아니니까 어렵겠죠. 그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 스피킹은 이렇게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변수는 1번이 아니에요. 2, 3, 4번이에요. 나머지 3개의 문제가 스피킹 문제인데 읽고 듣고 말해라 읽고 듣고 말해라 마지막 문제 듣고 말해라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설명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니까 자 1번 문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저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는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여기 보면 좀 정리가 따로 되어 있죠. 자가 딕테이션 루브릭 음성 첨삭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자 시험을 보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께 그냥 바로 채점을 해드리진 않아요. 채점해주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과정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내용을 한번 다 적어봐야 돼요. 본인이 했던 말이니까 잘 기억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틀면서 자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그 내용이 뭔지 자 뭔지 쭉 한번 내용을 채워주면서 본인의 잘못을 한번 다 잡아볼 기회를 줘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채점을 하자면 채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학생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12월 21일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에 나와있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건데 제 목소리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자 방금 했던 말이죠 그죠? 근데 방금 했던 말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학생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그 화면을 잠깐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학생 화면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보는 화면이에요. 선생님들이 보는 화면 중에 태스크 1 첫 번째 거에 어떤 과정의 일들이 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음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얘기했던 거 들어볼까요? I prefer an experienced teacher because first
Experienced teachers know how to teach students well. For example, if one teacher taught students for 10 years, then they will know how to teach students and what method is the best way to teach efficiently. 자, 방금 같은 내용들이 학생이 얘기했던 말들을 밑에다 한번 적어놨죠? 이거는 학생이 본인이 직접 적어본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뭘 실수했구나를 한번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아서 고치는 게 있고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지 않고 고쳤다면 실수, 누군가에게 꼭 지적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본인이 찾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실력. 그러니까 실수와 실력을 구별해내는 과정이에요. 한번 더 이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난 뒤엔 채점을 시작할 텐데 이 루브릭은 ETS 루브릭이에요. ETS에 나와 있는 그 루브릭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점수를 누르면, 이 친구는 지금 19점 정도 나왔네요. 점수 나와 있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겁니다. 대체로 페어인데 이 친구는 지금 문법상에서 일부가 틀렸고 이 정도 했을 때 한 19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네요. 지금 점수가 나온 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크게 지금 설명 소개시켜드리는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첨삭을 한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45초 동안 답변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첨삭 내용 3분 53초예요. 뭔가 좀 많이 늘어있죠? 3분 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I prefer an experienced teacher. 관사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I prefer an experienced teacher. 자, 지금 여기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잡아주면서 추가를 시켜주고 있어요. 또박또박 발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first, experienced teachers know experience. 이 발음까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것처럼 음색첨삭을 하나하나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들여보시면 아, 뭐가 문제다라는 걸 학생이 잡아낼 수 있겠죠. 자, 이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자, 이런 흐름으로 네 개의 문제를 더 보여드릴 텐데 그 네 개의 문제에서 첫 번째 거 독립형 하나였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문제에서 묻는 말 하나에 그냥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자, 이제 문제는 다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을 보시면 In this section of the 자, test, you will be able to demonstrate 디렉션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5초 시간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짧게 무엇을 읽으라고 그래요. 별거 없어요. 그냥 대체로 학교에서 무언가 공지문 같은 거 또는 새로운 정책을 얘기할 때 그것을 소개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찬성하느냐 마느냐라는 다음 대화를 들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읽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히 다음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죠. 왜냐면 가장 이슈되는 무언가를 건드릴 텐데 그 포인트를 못 잡아내면 당연히 틀린 거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모두가 다 리딩과 리스닝이 점수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어요. 스피킹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Hey, did you read the school's announcement about open dance classes? Yeah, I think it's a fantastic idea. Really? Why? Well, right now, I try to go jogging by myself on a daily basis. I really like exercising. But it's hard. 자, 이렇게 방금 읽었던 문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한 1분 30초 정도 컨버세이션을 들려줘요. 두 학생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리고 찬성한다면 또는 반대한다면 어떤 근거로,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주는데 그 내용을 다 노테이킹 했다가 리딩과 함께 전달을 해줘야 돼요. 내용을 정리해서. 그게 스피킹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딩 안 되고 리스닝 안 되면 그럼 스피킹 점수가 안 떠버려야 해. 모든 문제가 다 이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유형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30초 동안 준비 시간을 주고 20초 동안 시험을 보게 해주죠. 자, 우리는 오늘 토플 문제 대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면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렉처 내용이에요. 아까는 학교 정책 같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엔 렉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리딩을 시간을 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읽고 그리고 난 뒤에 또 마찬가지로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 구조는 똑같아요. 여전히 유효한 것은 읽고 들어야 된다. Now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ecology class. 마찬가지입니다. As I mentioned in the earlier class, the rainforests support millions of species, especially plant species. 자, 이카로지 생태학 수업인데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 렉처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스피킹 3번 문제. 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Part of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The professor is discussing the adaptations of animals living in high altitudes. 4번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앞뒤 없이 그냥 렉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냥 내용 정리하라고 시켜버려요. 자, 이게 네 가지 문제 중에서 세 문제의 특징이에요. 하물하 남는 독립형 문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엇을 더 선호합니까? 라고 묻는 1번 문제 빼고 나머지 세 개 문제는 그냥 모두가 다 읽고 듣고 그냥 듣고 말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읽고 듣고 말하고 그냥 듣고 말하고. 그러니까 시험 이름은 말하기인데 세 가지가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못 읽고 못 들으면 끝이에요. 그냥 점수가 시험이. 그럼 여기서 걱정을 해봐야겠죠? 스피킹이라는 시험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아, 나 말 어떻게 하지? 그리고 걱정을 해요. 근데 말을 걱정하기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한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다고요. 시험을 망치게 만들어놨다.
같다고. 75%를 그냥 날려야 돼요. 내가 정보를 못 받아들이면 뱉지를 못할 테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는 단계라서, 근데 그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리딩과 리스닝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걸 빼고 그럼 이제 스피킹의 영역만 생각할게요. 이미 아, 내가 지금 저 내용을 쭉 읽었더니 난 모르겠다, 또는 난 저 리스닝 내용을 들었더니 난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아, 난 75%를 날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시나 난 그래도 뭐라도 들었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뒤에 정말 스피킹의 영역이 남겠죠. 순수성 스피킹 영역으로 남는 것은 25%만 남고 남은 75% 다 빠져버린다 하더라도 뭐가 됐든 여전히 이제 스피킹 영역은 있으니까, 그럼 그 이제 스피킹 영역에선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 시험을 받기 위해선 통합적인 모습을 빼고 스피킹 영역에서만 봤을 때 컨텐츠를 걱정하는 것과,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걱정하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그걸 잘 전달하는 발음까지, 인토네이션 포함한 이런 발음까지 세 가지를 잘 잡아내야 돼요. 자, 컨텐츠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통합형에서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끝. 더 이상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빼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요소예요. 자,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문법 요소죠. 자, 이것도 스피킹 선생님이 처음 다 잡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죠. 못 읽고 못 듣는다, 그리고 문장도 못 만든다. 이건 라이딩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일단 먼저 천천히 떠듬이라도 쳐야 되니까. 이것도 아예 안 된다. 30분 정도 시험을 못 볼 친구야. 이 친구는 45초짜리 시험 또는 60초짜리 시험을 말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내느냐 여지도 스피킹 파트에서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것도 뺄게요. 마지막 하나 남습니다. 이제 발언 남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신경을 쓰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얘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컨텐츠가 없어요. 뭘 말할 겁니까, 그렇죠? 자, 컨텐츠가 있는데 문장을 못 만드네요. 그럼 전달을 못 하겠죠. 또 뭘 말할 거예요? 컨텐츠와 문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음이 좋은 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뭘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 내에서는 두 가지를 준비시켜놔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단어 외울 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제일 흔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영어 단어 쓰고 한글 뜻 쓰고, 또는 뒤집어서 한글 뜻 쓰면 영어 단어 쓰고, 이렇게 시험을 두 가지로 보는 게 제일 흔한데, 학원에서 보는 단어 시험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별도 꼭지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학생들한테 무조건 발음을 시켜요. 며칠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 성취표 화면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여기 지금 발음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갑자기 단어라는 항목에 단어 시험이라는 항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왜 발음일까? 발음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학원은 어서는 시험 자격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친구 녹색으로 떴죠, 그렇죠? 안 뜨면 시험 자격을 안 줍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친구가 발음을 했던 것과 못했던 것 대충 살펴보면,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단어 시험을 봤을 때 그 결과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발음 시험 결과 틀린 것만 보면 이 친구가 틀린 발음이 두 개 나왔네요. 자, 이렇게 틀린 시험 하나하나를 봤을 때마다 결과가 나오게,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하나의 시험을 보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단어 시험을 보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단어는 별도 꼭지로. 자, 여하튼 중요한 건 아, 단어 외울 때부터도 발음을 시키는구나,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스피킹 파트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킹 파트를 보면 지금 학생들이 보면 뭔가를 통과했다고 하죠. 뭔가 누군가는 통과를 했고 누군가는 통과를 못했네요, 그죠? 통과한 친구들이 쭉 있고 그리고 통과를 못한 친구들이 두 명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발음을 시켰을 때 그 친구가 진짜 발음을 알아들었느냐의 여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친구가 똑바로 발음을 했느냐, 똑바로 발음을 했느냐의 여부를 원하면 앉혀놓고 들어주세요.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결과인데, 일단 먼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발음 보여드릴게요. Apples, apples, oranges, bananas. 한국어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인식을 한 척 하다가 멈출 거예요. 그리고 인식을 안 하고 있죠. 다시 영어 보여드릴게요. A little far-fetched, but it's true. And for this reason, investing time in other activities is a waste of time. 자,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틀린 발음과 옳은 발음을 구별을 하죠. 그리고 그 구별된 것들 중에서 통과를 돼야 이제 과제를 일부 처리하게 되는 건데, 그 일부 처리했던 과제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그 친구가 나중에 잘 편안하게 문장을 최소한 더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도 안 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스피킹에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말씀드렸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컨텐츠, 리딩하고 리스닝이 안 되면 그냥 아예 시험 자체를 못 알아들어서 못한다. 두 번째는 그걸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못 만들면 또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건 문법 파트죠. 근데 맨 마지막에 그래도 연습을 따로 시킬 수 있는 건 발음이라도 따로 연습을 시킬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들어냈던 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내서 정리가 끝나면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까지 가면 우린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장애 종류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애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 중에서 듣는 거에만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나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들을 수 있음에도 뭐 물론 말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볼게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다시 갑니다. 들었다. 그런데 말을 못할 수 있어요. 들었는데 말을 할 수도 있고. 대체로 들으면 말을 하죠. 자, 그런데 못 들으면 말을 못해요. 못 듣는데 말하는 경우는 이 사람은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귀를 다쳤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귀를 못 들었던 사람은 말을 못해요. 힘들어요.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흉내낼 대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한국에서의 공부 방법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원어민과의 잦은 접촉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을 한 명 키우려고 하면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뭐 인성이라든가 사회적 사회성 여러 가지를 포함하겠지만 언어는 사회생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언어일 텐데 그리고 그 언어를 얘기해주는 주변의 조력자들일 텐데 사회인들이겠죠. 그 구성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을 한다? 이건 쉽게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이라면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과연 내 발음은 맞을까? 그리고 내가 말을 했다고 한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넌 얼마나 더 이것을 하고 싶을까? 이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이 프로그램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선 그냥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인식을 하면 올바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식을 못하면 틀린 거예요. 그럼 인식을 왜 못하지?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좀 교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크게 오늘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스피킹을 너무 많이 걱정들 하는데 아, 실상 알고 보니까 여기 컨텐츠의 문제가 좀 크구나. 그리고 여전히 문법의 여지도 빠지면 안 되겠구나. 문장을 구성 못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발음의 여지도 여전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 발음이라는 것을 어셔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했지? 라고 한다면 아, 최소한도 내가 똑바로만 발음을 하면 인식을 해서 채점까지 해주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 볼까요? 답지를 다시 보면 채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에다 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틀린 부분을 잡아내고 잡아낸 부분들을 채점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프로가 되는지까지 나중에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94%, 98%, 92% 다 맞았네요. 92%, 98% 확인되시죠? 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채점까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안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자, 이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무언가를 늘릴 수 있는 최소한 적어도 다른 부분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컨텐츠 파트 세 가지 중에서 컨텐츠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컨텐츠 파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푼다거나 또는 그 이전에 단어 설명 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방식 좀 독특한 것들 이 두 가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 빼고 오늘 초점 맞추는 건 발음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어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